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백수회사 주식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후보자가 일한 법무법인이 이 백수호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정수영 기자입니다.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비상장 회사인 내추럴 엔도텍 주식을 구입해 약 5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. 이 회사는 가짜 백수호 파문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이 후보자는 그 전에 일부 주식을 팔았습니다. 그런데 이 후보자가 근무한 법무법인이 지난 2015년 4월 내추럴 엔도텍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수임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? 이유정 후보자는 내추럴 엔도텍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식 매입과 사건 수임 시기도 1년 6개월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이 후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기 주식을 팔았다며 이후 주식 거래는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야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했고 금감원은 조만간 주식 투자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